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다음 주 월요일 11월 1일부터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조금씩 되돌아갑니다. 대부분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수도권은 10명, 그 밖의 지역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 또 다음 달 22일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갈 수 있게 됩니다. 정부가 내놓은 최종안 내용 먼저 박창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일상회복 이행 1단계에선 수도권은 10명,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 초안은 10명으로 통일했었는데 최종안에선 비수도권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. 비수도권에 특히 이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, 그리고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들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모임 인원이 접종을 마쳤는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. 다만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점 때문에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4명으로 제한했습니다.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집니다.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클럽,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로 제한했습니다. 학원도 수험생 안전을 이유로 수능시험 이후인 다음 달 22일부터 10시 제한이 풀립니다. 유치원과 초중고교도 다음 달 22일부터 방역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. 22년 1학기부터는 전국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대면 수업 원칙 본격 시행의 시기로 운영하겠습니다. 단계적 일상 회복은 4주 동안 시행한 뒤 2주 동안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합니다. 단계 전환이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방역 상황이 순조로우면 12월 중순쯤 2단계로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 마지막으로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. 일상회복 1단계 시점은 전날이 일요일인 헬로윈데이로 모임이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방역 상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음 달 1일 새벽 5시로 정리됐습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